안녕하세요. 배구의 모든 것의 안지환입니다. 인사입니다. 오늘은 스파이크 수비, 사이드 런지 스파이크 수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지를 나란히 한 다음에 두 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목 젖히고 팔꿈치 피고 그리고 히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수비할 때 깍지를 완전하게 크로스해서 이렇게 껴도 상관은 없는데 디펜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수비가 이렇게 잡아야 빠르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수비 준비 자세를 먼저 알려드릴 텐데 다음 동작을 위한 좋은 준비 자세란 반응하기 빠른 그런 준비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보세요. 자, 이렇게 앞으로 내고 만약에 공이 너무 빨라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건져 올리는 자세로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손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는 여유까지 있다? 그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위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옵니다! 그렇죠. 그냥 막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는 거예요. 반사신경으로 막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가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서 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오케이. 자, 사이드 런지라고 이렇게 앉아보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거는 런지죠? 네. 이거는 이제 사이드 런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앞으로 내보세요. 오케이. 수비 자세 갖춰졌죠? 다시 일어나 보세요. 이게 본인의 수비 기저면이에요. 수비 기저면. 이만큼 넓히시면 되고요. 준비 자세의 부분에서는 조금 모이셔야 돼요. 어느 정도 모이시냐면 무빙하기 좋게 이렇게 무빙하기 좋은 정도의 준비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방금 설정한 디펜스용 기저면을 넓히시는 거예요. 하나, 오케이. 수비를 할 때 당시는 이렇게 기저면이 사이드 런지를 할 수 있는 자세로 확보가 되셔야 되고 준비 단계에서는 조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무빙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쵸? 준비하고 무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수비 준비 자세 할 때 스파이크를 상대가 빵 때려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스플릿 스텝. 스플릿 스텝. 무빙하는 준비. 자, 상대방이 반응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좋아. 이해. 똑똑하구만. 자, 다시. 자, 무빙할 준비. 자, 공 던졌어요. 수. 예. 오케이. 이렇게. 그렇지. 하고, 제가 공을 땅 치면 그 공을 반응해서 막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준비. 하나, 둘, 셋. 오케이. 스파이크라는 거는 강하게 때려서 오는 거기 때문에 손을 그냥 갖다만 대고 있어도 반발력에 의해서 뜨게 돼요. 무빙해서 스플릿 스텝. 오케이. 무빙해서 그렇지. 하나 더.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되면 하나, 둘, 셋. 요렇게. 하나. 괜찮아. 하나, 둘, 셋. 오케이. 굿. 무빙해서. 그렇지. 손에서 한 번에. 자, 한 번에. 무빙해서.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오. 원, 투, 쓰리, 포. 나이스, 나이스. 준비. 원, 투, 쓰리, 포. 그렇지. 원, 투, 쓰리, 포. 그렇지. 원, 투, 쓰리, 포. 그렇지. 이게 잘 돼야 롤링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자세를 이쁘게 잘 배우고 이렇게 스파이크 수비를 하시면 돼요. 오늘 미션 같은 거 없나요? 스파이크 수비를 해서 공을 드랍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네, 오늘 퇴근. 드랍! 볼! 오케이. 하나 버렸어, 공. 드랍! 볼! 아이! 두 개. 10번째.
오입! 우와! 와! 오늘 스파이크 수비를 배워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팔이... 팔이... 지금 불이 나고 있고요. 생각보다 빨리 지금 미션에 성공해가지고 저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기쁘다. 고생 많이 하는 자리죠. 그래도 두드려 맞는 거잖아. 그걸 잘 받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죠. 수비. 중요한 오늘 디펜스를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잘 따라오셨고 여기는 꼭 아이스 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